네, 박수를 받으며 등장하고 계시는데요. 네 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. 이렇게 사실 매력적인... 아, 그럼요. 그 느낌이 남다르다라기보단 그 이상인 거예요. 저는 어쨌든 영화를 시작할 수 있게 첫 문을 열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난 엄청난 그 은인으로 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. 그리고 나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지만 그 작품이라는 게 늘 인연이잖아요. 그쵸. 그 인연이 이제 언제 오나 했더니만 이제 왔네요. 이번에 21년 만에 그 인연이 다시 왔는데 그러면 딱 교섭이라는 작품이 들어왔을 때. 감독 임순례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네요. 무조건 한다고 그랬어요. 일단 저도 임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사석에서 친분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배우로서 같이 합을 맞춰본 적이 없었던 또 황정민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한 작품 안에서 서로 이 캐릭터들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거에 기대를 많이 했었고 네 그게 또 이렇게 교섭에 출연하게 된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 중에 굉장히 큰 자리를 네,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예, 감독님하고 그리고 이제 라인업 대신 형님들을 보고 나서 아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너무 잘 품어주셔가지고 카심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제가 8년 전에 이제 제보자라는 영화도 굉장히 민감한 소재로 했었는데 같은 제작자가 또 이렇게 민감한 소재를 저한테 같이 하자 그래서 네. 이분은 왜 이러시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치우친 그게 뭐 종교가 됐던 신념이 됐던 한 곳에 치우친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가운데 서서 양쪽에 그 요소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런 포지션에서 그리고 이거를 풀어가려는 어떤 그 외교관 또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국정원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와 신념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면 또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어떤 밸런스를 갖춘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. 네. 뭐 어쨌든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 맡은 역할의 어떤 그러니까 그냥 평소 때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박대식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카심이라는 사람과 정재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전에 알던 친구가 아닌 그냥 그 인물로서 다가오니까 그런 것들이 배우로서 느낄 때 또 오늘 진짜 짜릿하고 행복한 게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. 뭐 좋은 거야 뭐 당연하죠.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의지하고 배울 곳이 많은 또 선배님이자 형이었었고 저는 현장에서 처음 이 황정민 선배님이랑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것들 에너지도 배우고 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시각들을 많이 느꼈던 현장이었었어요. 그래서 공조 전과 후가 조금 달라질 정도로 교섭. 그래서 공조가 그 이후에 또 촬영을 했었고. 근데 정말로 저한테는 그 현장에서의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보여줬던 그 에너지와 아까 강경 씨가 그 제작기 영상에 나왔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말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전부 다 느꼈고 굉장히 저한테 큰 자극으로 다가왔고 많이 배웠어요. 글쎄요, 이 교섭이라는 작품이 그 전에 이제 촬영을 했던 또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, 지금 제가 애를 낳고 나서 이 작품을 임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, 저는. 네. 그리고 앞으로는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해야 될까요? 네.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
그리고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제가 맡은 이 일들을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이 네. 수염은 대식이가 수염을 기르고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홍보를 위해서 기르고 나왔습니다. 아, 다음 차기작이 아니라 대식을. 아니고요. 네. 말 똑바로 해. 큰일 나. 네, 근데 제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 수염을 기르고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. 전에 예전에 또 한번 이렇게 어떤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또 전에 찍었던 작품을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마음에 드냐고 했을 때는 뭐 제가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.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 내년에 이제 1월 18일 날 이제 개봉합니다. 내년 새 그 개묘년이죠. 맞아요. 토끼에. 예, 예, 또 대박날 영화가 나오니까 아우 너무 예, 기대되고 흥분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현빈 씨. 네. 저희 뭐 당연히 저희는 열심히 찍었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.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영화로 기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강경 씨. 네, 드디어 교섭이 개봉을 하는데요. 많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올 수 있도록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임순례 감독님. 네, 한국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뭐 이색적인 그 볼거리도 많이 있고 또 생각할 거리도 좀 묵직하게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.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